네, 피디수첩의 김용호 PD입니다. 새해에도 피디수첩은 변함없이 이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살림살이 힘드셨겠지만 모든 경제지표에서 보여주듯이 2012년 서민경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PD수첩 신년기획에서는 서민경제 이대로 괜찮은지, 과연 은퇴한 세대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해법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습니다. 네, 올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D수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틀에 걸쳐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법을 사용했고 신뢰수준 95%, 3.1%의 오차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정치개혁을 뽑았습니다. 올해 있을 18대 대선과 19대 총선 역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 2순위 역시 빚입니다. 대한민국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이미 800조를 넘어섰고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를 더하면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를 꼽은 연령대와 직업적 특성을 분석해봤는데요. 역시 40대에서 60대 성인 절반 이상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업별 특성은 역시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 종사자들이 가계부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돈이 올해 100조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 600만 시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실태를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등유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불안한 듯 이곳저곳 서성입니다. 잠시 후 큰 불꽃이 터지면서 방 안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가니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몸을 덜덜 떨면서 남자분이 이 여자분부터 빨리 좀 도와달라고. 두 사람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안에서 함께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남편하고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았나. 지난 2008년 박 씨 부부는 서울에 200평 규모의 닭요리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농장에서 직접 기른 닭만을 사용했던 박 씨 부부는 친환경 웰빙 메뉴를 선보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15만을 받아서 손님 많았어요. 근데 주로 대기업 회장들이나 연예인들만 주로 왔었어요. 반드시 예약하자는 못 들었어요.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했던 식당에 곧 경영난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좋고 다 저기 컨셉도 좋았는데 저기 영업이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는 장사들이 안 되고 가게세에 힘들어요. 전부 다들. 200평 규모의 식당은 임대료만 월 2,500만 원. 매출 감소는 곧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식당을 운영할수록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고정비가 8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을 팔아야 고정비를 회수하는 거예요. 2억 4천을 팔아야. 그래서 하루에 800만 원씩을 팔아야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적자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달 2, 3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그들 누가 증당을 해요? 박 씨 부부는 빚을 떠안고 1년 6개월여 만에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와 닭요리 식당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너무 멀었어요. 시내긴 하지만 논바닥이라 너무 멀었어요. 한참 논바닥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예약 손님이라는 건데 누가 그 골짜기까지 예약을 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재기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식당에는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제가 갔을 때도 뭐 손님들이 많지 않았고 좀 분위기는 안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점 숨은 인구수에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적고 대부분은 많이 힘드시죠. 박
박 씨 부부는 서울에서 생긴 빚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롭게 시작한 식당마저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술로 살았더만 괴로우니까 술만 먹었어. 가게 가서 가게도 안 된다고 가게도 하잖아. 안 되니까 술로 살 술로 계속 먹는 거야. 돈 쪼달리니까 뒤에서 막 꿈을 가지고 식당을 시작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부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백작이었고 그것이 이제 제일 크게 입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죠. 자영업자 대출 첫 100조 돌파, 생계형 대출 급증, 연일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망하는 순간 부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재기가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재기가 안 돼요. 재기만 그렇다고 해서 굶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애들은 또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다면 자영업자들 한강다리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거기서 망하는 순간 자기 자손들한테까지 가난을 물려주는 결정타가 돼버리는 거죠. 쉽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하고. 지난 2011년 4월 5일 40대의 한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화장실 안에 보면 또 문이 있잖아요. 화장실 안에 이제 또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칸 문 위에 이렇게 전으로 가지고 이렇게 또 혼자 사시다가 장사가 또 그렇게 잘 되고 뭐 그런 일은 안 하시거든요. 내 딸한테도 또 그런 이야기를 자기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엄마가 힘들다고. 8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워왔다는 김 씨.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지만 가정주부였던 김 씨에게 취업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당이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니 보고 얘기했죠. 언니가 그거 해가 그때 몇 달 했을 때인데 언니야 이러한 아가 있는데 믿고 한번 줘봐라. 너무너무 열심히 살라고 아가 신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한 열심히 한번 해봐라고 가게를 줬어요. 김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30평 규모의 가게를 얻어 해물구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력이 강했던 김 씨는 혼자 힘으로 식당을 꾸려갔다고 합니다. 네, 장사 잘 됐어요. 진짜 사람이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았었어요. 대부분 몇 개 안 됐지만. 하지만 처음부터 빚을 안고 있었던 김 씨는 적자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였던 김 씨는 기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세 상인들 보고 누가 돈을 1200 내줍니까? 있어 안 내줍니다. 은행의 문턱은 높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 높습니다. 그렇게 자꾸 사채적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안 빌리니까. 김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은행보다 이자가 몇 배나 높은 사채를 썼다고 합니다. 장사할 때 매일매일 일수하는 사람이 받으러 온 거는 내가 매일 봤었어요. 매일 오토바이 타고 받으러 오고 또 자가용 타고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 돈을 딱 이모야가 딱 이렇게 치고 이렇게 주더라고. 3년 전 가게를 옮긴 후부터 김 씨의 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옮기면서 돈 얼마 더 들었나니까네. 언니야 4천만 원 빚 더 냈다 이러대. 어떻게 됐나니까네. 뭐 일수 아저씨하고 또 뭐 누구한테 빌리고. 4천만 원의 빚을 얻어 식당을 옮겼지만 2009년 경기 불황은 김 씨의 식당에도 불어닥치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두 아이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텼다는 김 씨. 그러나 김 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항상 얼굴이 근심이 꽉 껴 있는 거야. 오늘 얼굴은 한 번도 없어. 또 근데 언젠가 제가 술이 취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유 언제 우리가 빚 없이 한번 살아보겠노. 난 아니야. 대충만 해봐도 2억이다 이러더라고. 그럼 네 2억이면 한 달에 2-3만 해도 못 나가도 500만 원 나갈 건데 네 그걸 어떻게 하냐까네. 그럼 네를 위해서 돈 내줄 사람 내가 알기로 일수 아저씨 말고 누가 있나. 식당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줄어들자 김 씨는 또다시 사채를 빌렸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는 월 30만 원의 월세방까지 내놓고 아이들과 식당에서 지낼 정도로 김 씨의 사정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이제 그날 또 죽는 날 이제 500만 원 갖기로 했대요. 그때 이제 지가 뭐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다 했나 봐요. 했는데 전부 돈이 안 된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오후에 뭐 다신 거 온다 했는데 지가 도저히 안 되겠던가 봐요. 자살하기 며칠 전 김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건강한 젊은 청년 하나하고 나이 많은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는 걸 알고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못 나네 그 진짜로 네. 충동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많아 그런 것 같아요. 두 아이를 키우며 꿋꿋하게 생활했던 김 씨. 불어나는 빚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린 김 씨는 사랑하는 두 아이를 남겨두고 쓸쓸히 세상을 등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지난해 여름 칼국수와 만두를 팔던 식당이 갈비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과거 대기업 무역팀에서 근무하던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한 김 씨. 식당을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업종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갈비집은 김 씨의 여섯 번째 가게였습니다. 가게는 너무 상호 자체를 많이 바꿨잖아. 놀루오쌈에서 그다음에 부뚜막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청도수산 횟집, 한국교자. 내가 분수대를 또 막 내가 그 다 사가지고 혼자 사가지고 분수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 다 멋있다고 그랬거든요. 전혀 그거 손님은. 그럼 나는 또 이제 이게 지금 저거 탭을 네 개를 줄이고 그것도 당구대도 안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무리로 와서 치라. 당구대도 있어. 전혀 뭐 그런데 그 어떤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80평 규모의 점포는 매달 300만 원씩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손님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 오늘 없었어요. 오늘 없었어요? 다른 때랑 비교했을 때. 오전에 20만 원. 오전에 20만 원. 어제는요? 어제는 오전에 24만 원. 오늘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또 막상 또 뭐 또 그만두고 뭐 흘러가려면 할 게 없잖아요. 이게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계속 대출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뭐 이게 돌려막기로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로 이놈은 내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뭐 전세금 했다가 뭐 했다가 여행이도 이제 그게 뭐 여행인지 불행인지 아파트 올라가는 비율 따라서 그냥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그냥 그런 걸 이렇게 막고 그런데 안 그랬으면 이제 아파트 팔았겠지요. 나였지도 그래 중산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4층이 아주 가게가 이렇게 큰데요? 700이 700이요? 네. 1년에 1억을 까먹었어요. 45평 아파트가 낮아갔다고 보면 돼요. 현재 상황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요? 김 씨는 퇴직 후 일찍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빚뿐입니다. 창업 자금으로 빌려 쓴 돈이 6억 원에 이릅니다.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식당 한 켠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최근 갈비집 리모델링을 위해 추가로 5천만 원을 또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갚을 길이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퇴직 후 소위 잘나가는 사장님이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대출금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무시기 전에 무슨 생각하세요? 응? 그것도. 아,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떠줬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 무엇이 그를 추락하게 한 것일까? 자영업자들의 자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만 993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전체 자살자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즉 자살하는 사람 100명 중 6명이 자영업자라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불어나는 빚과도 연관성이 깊어 보입니다. 빚이 있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3,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세대들에게 빚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빚이 있다는 직업군에는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간이나 금융권에 빚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빚을 진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선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등 주거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과 아파트 담보대출 비율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에 대해 4년에서 10년이 가장 높았고 알 수 없다는 응답도 꽤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자영업자들도 단기간에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원금 상환은 못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10여만의 음식점 업주들이 모였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당 주인들이 모인 것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행사에 여야 후보 등 정치인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주인들이 주장에 대해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거의 폐업이 신규보다 폐업이 예를 들어서 신규가 한 5개 열다 하면 폐업이 한 4개. 매출이 한 30% 40% 이상 다 줄었고요. 인건비는 뭐 몇 년 대비해서 건 30% 이상 올랐죠. 한때는 상추가 12,000원짜리가 7만 원씩 갔어요. 그럼 무슨 장사를 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요새는. 수도권의 한 골목 상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입니다. 비디스톱은 수도권의 상권을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을 밀착 취재해 그들의 애환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인 35명을 대상으로 경제 수준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역시 음식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네 슈퍼 역시 대형마트에 눌려 설 곳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도 사가는데 요즘은 뭐 5천원, 4천원 보시다시피 만원짜리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 경기가. 재작년보다는 못하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점점 내려가는 건지. 내려가죠. 점점. 우리 오픈했을 때만 해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매출은 반토막이었다는 얘기. 애당초 저축은 접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혹시 좀 따로 뭐 저축이나 뭐 이런 거 좀 하세요? 지금요? 하나도 못 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뭐 좀 해갖고 좀 통장에 넣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못. 그냥 예, 놀러 온 대로 수컷 다 100만 원 빌려 한 달 와도 100만 원 빌려. 떡집을 운영하는 조 씨. 7년 전 집을 판 돈으로 이 상권에 떡집을 차렸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가게를 접을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일이라도 때려치고 싶죠? 힘드니까.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해도 돼요? 석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십니다. 그런데도 못 끊는 이유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매달 내는 임대료마저 제때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월세 내기도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지금 11월달 거 12월달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나무 빚이 되는 거죠? 보증금에서 빠지니까? 그것도 아래 빨리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갚아야 되겠죠. 수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쫓겨나간 상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에서 보고 들은 얘기라 더욱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노후에 우리 애기 아빠하고 나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그런 거. 그럼 막 가슴이 여기가 먹먹해져요 진짜로. 아, 나는 내가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해도 솔직히 나는 하층에 속해. 한다고 생각하는 게 행복 같아. 내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매우 심해 보입니다. 이곳 상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하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이곳 자영업자 35명 중 거의 대부분은 2010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저축을 하는 상인들은 겨우 10분의 1, 대부분은 저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감자탕과 부대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한 식당. 동네 토박이인 김씨 부부는 5년 전 이 집을 개업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4명입니다. 그런데 주문은 3인분입니다. 그 옛날에는 무조건 인원수대로만 네. 주문받았잖아요. 네. 지금은 인원수라도 안 쳐서는 안 되고 일단 주문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이해가요. 14개 테이블이 있는 가게는 김씨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가게로 애들도 잘 키웠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매달 120만 원씩 세를 냅니다. 과거에 부대찌개 식당을 했던 노하우 덕분인지 단골 손님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두 부부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작년부터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송년회로 북적거려야 할 식당은 한산했고 인원수대로 주문을 받는 것마저 이제는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4, 5년 전만 해도 이 집은 꽤 유명했습니다. 부대찌개 팔아서 번 돈으로 작은 집도 한 칸 마련했고 아들, 딸 공부시킬 만큼 장사도 꽤나 잘된 편이었습니다. 또 저희 집이 또 맛도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의외로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점심엔 도대체 몇 그릇이나 팔았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11만 2천 원 팔은 거예요. 오늘요? 네. 오늘 낮에 하루 종일 지금까지 지금 금방까지 판 거예요. 얼마가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죠.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은 마이너스예요. 오늘 같은 날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집의 매출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총 14개의 테이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밤 12시에 마감을 합니다. 가게 구석구석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도 손님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른 2시간을 관찰한 결과 평균 손님은 하루 10팀, 하루 매출은 평균 15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휴일 없이 영업할 경우 월 매출 45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약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16시간을 꼬박 일하지만 인건비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1년에 4번뿐이 안 쉬어요. 구정에 2번, 추석에 2번. 그러니까 쉬는 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루라도 더 해야 한 사람 봉급도 나가고 집세도 나가고 또 요즘엔 세금도 많이 나가잖아요. 다 카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제 저 줄이고 또 나가서 돈을 쓰는
치지를 않다 보니까 나가서 돈 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그냥 말하자면 거의 안 쓰고 사는 거죠. 최근에는 종업원도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모로 아껴보지만 김 씨 부부도 대출의 덫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거요?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건 대책이. 아, 부지런히 벌해야 갚든가 뭐 하든가 하지. 내가 제일 겁나는 게 노후 대책이라 그랬잖아요. 밤 12시입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대출금을 한 푼도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김 씨 부부.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지난해 서민 가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농수축산물 값 폭등, 수입 원재료 상승, 식료품값 인상, 물가 도미노 현상은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은 최대 악재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재료비는 이렇게 올랐지만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악순환은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식재료값 주기도 버거운 형편입니다. 32만 3천 원이요. 오늘 온 게 7만 5천 원. 아침에 온 것보다 차라. 그래서 32만. 그러면 32만 3천 원 줬어. 근데 주신 돈은 좀 덜 준 거예요. 아, 이렇게 7만 3천 원. 현찰이 안 들어, 막 카드로 긁으니까 현찰이 좀 안 돼가지고. 아, 이렇게 나눠서 계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나머지는 내일 또 드릴 때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저희 거래처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요즘 방학을 해가지고, 대학생들 방학을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사장님 좀 주무시려고 해요. 장사 좀 어때요? 아유, 안 돼요. 저희 학생들 방학인데 장사 안 되죠? 안 돼요. 좀... 방학의 불황에 소비도 위축되었습니다. 요즘에 재료값이 옛날이랑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오르는데 파는 건 점점 내려가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동안 폐업한 점포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넣었는데 아마 억 단위로 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기도 저희하고 거리하던 고깃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문 닫고 지금 다른 가게로 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더라도 업장을 받고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할 계획이며 3명은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50대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입니다. 한 대형 상가 상인들을 통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상층 자영업의 사정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이 상가 점포의 평균 임대료는 약 100만 원입니다. 이 상가가 그래도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거 가락동, 문정동, 오금동 일대에서는 다른데로 알려진 상가입니다. 네. 점포 매매가가 억대인 소위 잘 나가는 대형 상가. 그렇지만 불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폐업한 점포들도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뭐 보러 오는 사람들 좀 있나요? 전혀요. 전혀? 네. 저희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점을 쳐요. 말하자면 들어오면 네. 옆에 이렇게 뭐 새로 뭐가 이렇게 들어. 저 집은 5개월도 못 넘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맞아요. 성남의 상권보다 임대료가 비싼 만큼 대출 받은 액수도 역시 더 높았습니다. 1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저희가 또 나중에 추가로도 또 한 5천만 원을 또 뒤늦게 또 한번. 또 추가로도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네. 그
또 운영하면서도 좀 어렵고. 그러면 처음 여기 이제 가게 문 여실 때 네. 혹시 대출을 좀 받으셨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뭐 3천 대출 받고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다 해서 한 8천 정도 되죠. 우리는 이 상가에 총 36명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 중 갚지 못해 남은 대출금은 평균 1억 6천여만 원. 절반 이상이 상가 임대 시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경제 위기를 전후로 월 매출에 따른 순수이익은 4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부채가 지금 현재 전체 16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수치상으로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금융권만 하더라도 일단 100조가 일단 넘어섰습니다.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은 자영업자를 하는 게 가장 지금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많은 돈을 갖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자영업자는 100원을 벌면 21원을 빚을 갚는 데 지출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작년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은 살림살이의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올해 살림살이 예상에 대해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이들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연령별 분석으로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4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직업별로는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주부가 올해 살림살이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이유는 널뛰는 물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올해 베이비부모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됩니다. 자영업 대란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영업의 붕괴가 비단 자영업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일까요? 우리 집 앞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골목골목에 들어서는 대기업의 슈퍼마켓,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로 사실상 거대기업이 영세상인의 상권을 잠식한 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인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대로변입니다. 치킨집과 죽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집은 원래 슈퍼마켓 하나 자리였습니다. 네, 담배 살 때 병원씩 가져오세요. 아유, 미안하다고까지 아니, 됐어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3년 전이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가 대형마트를 당해낼 재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 씨 부부는 운영하던 슈퍼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통닭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12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준 슈퍼마켓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칸은 슈퍼마켓으로, 한 칸은 통닭집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2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두 칸은 붙잡고 있었어요. 했는데 붙잡고 지금 2년을 버틴 거잖아요. 2년 버텼는데도 안 되겠다. 작년 12월, 박 씨 부부는 슈퍼마켓을 폐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슈퍼자리에 프랜차이즈 죽집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비용만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아들 둘을 키우고 지금의 점포도 샀습니다. 네, 이거 일회용 수저 팔던 거, 돗자리 팔던 거. 장비 빼고 뭐 하고 이제 한번 둘러보니까 그때 진짜 눈물 났어요. 혀가 아픈다. 9월 30일 날인데 그거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는 좋은 말로 이게 바로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이건가 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시원섭섭하는 것보다도 저기는 섭섭했죠. 슈퍼마켓도 힘들었지만 통닭집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 동네에만 모두 통닭집만 12개가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인근 대형마트에서는 통닭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양은 두 배, 값은 반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통닭집은 매일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지금 다른 치킨 가게 오토바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런 거죠. 아니 이게 봐봐서요. 지금 안 지나가고 있잖아요. 심심하시면 이렇게 밖에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남편한테 오늘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부부지만 야 오늘은 안 지나간다 야 그럼 다른 데도 안 되는 거야.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둘이 그런 걸 이제 위안 삼아요. 맛은 자신 있었습니다. 20분이 넘는 거리도 배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껏해야 하루 10마리에서 15마리 배달이 전부였습니다. 좀 낫네 그래도. 12개. 15만 원. 크리스마스 때 이거 25일요? 네. 볼까요? 에? 네, 크리스마스. 더 안 됐네요. 24일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쓰는 거. 저건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근데 부업. 부업. 뭔데요? 아니 일단 뭐 전기부업인데 네. 한 가지에서 안 되니까 그냥 시간 콘센트 남으니까. 조립해 주는 거. 아 이거 해갖고 네. 뭐 이렇게 하나 해주면 이제 한 장 뭐 하나당 15원. 하나당 15원. 15원. 150개를 조립하면 6,000원을 받습니다. 부부는 배달이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부업을 합니다. 남편 박 씨는 이틀에 한 번 유치원 차량을 몰고 틈틈이 공장 아르바이트도 뜁니다. 투잡이 아니라 포잡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돈은 참 손에 안 붙네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해야 그냥 뭐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은. 아르바이트만 3개를 하고 통닭을 팔아 부부가 얻는 월 수입 잘해야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트 2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포도 대형마트 때문에 접었는데 통닭집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지금 마음 같았으면 지금 그냥 접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접고 취직을 하면 좋은데 지금 이 나이에도 어디서 뭐 받아줄 데는 없고 나이가 많다고 또 이제 취직은 힘들고. 취직이 힘드니 박 씨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창업입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만 두 개입니다. 아니 지금 아이 그 때려 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또 해요? 아, 예, 하나 붙들고 있으니. 일단 뭐 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일단 수입이 더 들어오면은 나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영세상인과 대기업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와 프랜차이즈, 기업형 슈퍼, 골목 상권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글 속에서 박 씨 부부는 그 성실함 하나만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다는 울산입니다. 특히 울산 북구에는 다른 곳에 비해 대형마트가 약 3배는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상인들은 대형마트가 계속 늘어날 경우 북구를 비롯해 울산시 전역의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자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뜨끔해졌다고 합니다. 한번 상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대기업에 하고 우리 중소상인들하고 같은 운동장 안에서 게임을 하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이 하나 안 걸치고 시베리아 벌판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너무 형편없죠. 해마다 자꾸 뭐, 떨어지네. 뭐,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아니고 작년 되면 지금 한 20% 또 떨어졌고 지금 한 3일 전에 포토코가 이제 입점한다고 이제 또 지금 시공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저 삼성 홈플러스 여기 또 금방 이 북구에만 지금 4군데.
장사가 사면 잘 안 되죠. 장사 안 되고 받으면 되지. 힘들고. 네, 그래요? 너무, 예, 너무 힘들고. 뭐 어느 정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서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지. 작년에 그냥 40%. 시장이 완전 죽지. 이래는 못 산다. 아, 이거 작년보다는 4분의 1로 줄었어요. 안 돼요. 작년보다? 예. 영 안 돼요. 재작년보다는요? 재작년보다 또 더하지요. 작년에 그래도 괜찮았지 조금. 그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올해 변실이 더 하거든요. 올해가? 네. 이 시장에서 제일 잘 되는 데는 어디예요? 잘 되는 데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로는. 아,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뭐 다 괜찮았어요. 아, 잘 되고 괜찮아요. 콩나물 두부만 제일 잘 팔려요. 지금은? 원래 우리가 저거 한 결과에는 경제가 안 돌아가면 콩나물 두부가 제일 많이 팔린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름 미국계 코스트코가 입점한다고 합니다. 평균 매출이 이마트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관할 구청은 중소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건축 신청을 발렸습니다. 대형마트가 돌면서 대부분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뭐 많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허구가 아주 큽니다. 전국적으로 14만 명당 한 개 정도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울산이 한 9만 명당 한 개, 저희 북구는 이미 4만 5천 명당 한 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코스트코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구 3만 6천 명당 한 개로 그야말로 가밀포화이고요. 우리끼리 뭐 동네 슈퍼 가서 사면 동네 슈퍼 사장이 돈 벌어갖고 머리 이발소도 가고 PC방도 가고 빵도 사 먹고 그 안에서 회전이 되고 그 안에서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형마트 주변만 하고 그 주변은 껌껌해요. 그런데 되게 많아요. 제주도가 그럼 딱 가면은 그 돈이 딱 입금시키는 거 본사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 지역에서 돌질 않잖아요. 쫙 올라가 버린다고. 그 동네가 지역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상인들은 이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영세 상인도 문제지만 대형마트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북구청의 반려가 잘못됐다는 행정 심판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흠결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소상공인들 이제 보면 이제 특히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 영향 주겠죠. 이제 영향의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건 연구된 바도 없고 정리된 바도 없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시로서는 또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제안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근거가 없죠. 대형마트에 대한 일정 정도 규제를 멈춰놓은 상태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계속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경쟁력, 특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이렇게 형평성도 안 맞춰질 뿐더러 속도도 이제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단 선 규제,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상인들의 이제 혁신 노력, 이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규제를 안 하겠다는 거죠. 특히 한미 FTA가 올해 발효되면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로 인해 중소 상인들의 보호 정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이 지연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만큼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세 상인이니까 그는 저저 뭐고 대형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한테 아무리 지장이 많고 안 되잖아요. 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우리에게 흘러온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지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요. 지금 현재도 지금 재래시장하고 우리 도매시장이 지금 영향이 많은데 거기다가 코스까지 들어오면은 앞으로 재래시장은 아마 막대한 영향이 온다고 봐야 되죠. 권투 경기를 할 때도 체급이 다른 선수끼리는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는 게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취재중 만난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영세 상인의 경쟁을 슈퍼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권투 경기에 비유합니다. 항변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허망한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2012년 올해 공정한 것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